모기가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종류도 되게 많고 맞아요. 그렇다고 그러는데 모기에 대해서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시나요? 네, 지구상에는 모기의 종류가 3,500여 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거의 뭐 50여 종의 모기들이 분포하고 있다고 하네요. 50여 종. 네. 네. 그 중에서도 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모기의 종류들을 좀 화면으로 준비해봤거든요. 세나 씨 역시. 함께 보면서. 아니, 오늘 박은식 캐스터가 잘 준비해 왔는데, 날름 가르쳤어요. 오늘 박은식 캐스터 여러모로. 자, 함께 보시죠. 그래요, 한번. 네. 네,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중국 얼룩 날개 모기라는 모기인데요. 네. 이게 바로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해요. 전 세계에서 매년 100만 명이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하는데. 아, 피. 네, 그쪽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모기의 종류라고 합니다. 아, 다. 네. 이거 작은 빨간진 모기예요. 흔히 진모기, 그리고 일본 뇌염 모기라고 불리고 있는데, 올해 4월에 부산에서 지금 처음으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은. 보시면 바로 금빛 순모기라는 모기인데요. 네네, 나왔네요. 네, 자, 금빛이죠. 이제 날개가 노란색 비닐 같은 걸로 덮여 있고 역시 뇌염의 매개충이라고 하네요. 아, 네. 마지막으로 이게 힘줄 순모기라고 하는데 징그럽죠. 지금 힌띠가 둘러져 있는 게 바로 특징이에요. 그거 맞아요. 저거, 맞아요. 저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을 거예요. 아도디스 모기. 그래서 숲에서 물렸다면 네. 이 흰줄 순모기한테 당했다라고 보시면 거의 100%입니다.